네, 의문부사절 만들기 좀 오래 하고 있죠. 자, 17번 문제 볼게요. 너는 내가 어디서 그녀를 만났는지 너한테 말해주면 놀랄 거야.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묻지 마. 괜히 말해주면 너 되게 놀란다. 또는 뭐 기대해.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한마디부터 찾아봅시다. 한마디로 뭐가 어떻단 얘기야? 내가 말해준다는 얘기야? 아니죠. 그죠?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고? 너 되게 놀랄걸? 요 얘기인 거 아시겠죠? 그죠? 너 되게 놀랄 거야. 너 되게 놀랄 거야. 여러분, 놀라다라는 표현 여러분 주의하라 그랬죠? 그죠? 가만히 지가 혼자서 놀랄 수 없다 그랬어. 뭐야? 남의 뭔가에 의해서 놀래킴을 당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놀랄 거야. 요 표현 여러분 놀란다 하고 놀랄 거야 하고 또 달라요. 앞으로 놀래게 될 거란 얘기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가면 될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렇죠. You will be surprised. 시작. You will be surprised. You'll be surprised. You will be surprised. 그죠? Yeah, you'll be surprised. 너 놀랄 거야. 됐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남았어 이제? 왜 놀래? 왜 놀래? 이게 궁금하지. 그죠? 왜 놀래요? 내가 어디서 그녀를 만났는지 너한테 말해주니까 놀라는 거지. 됐죠? 아,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뒤에 올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뒤에 가서 부사절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내가 한마디로 어쩌면? 내가 어쩌면? 내가 말해주면? 내가 말해주다. 내가 말해주다는 뭐예요? 앞으로 말해줄 거니까. 그죠? 말해주면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말해주면이니까.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가 필요해? 그렇죠. if가 필요하겠죠. 그죠? 시작. You will be surprised if. 됐죠? 만일 뭐뭐 한다면 뒤에는 뭐가 와요? 주어 동사 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록 앞으로 얘기를 할 거지만 여기는 will을 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말이 되는 if절 가정법 공부 다시 해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은 그죠? 단순 가정일 때 그죠? 일반적인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일 때는 if절에서 will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말해주면 if I tell 됐죠? 따라해보세요. 시작. You will be surprised if I tell. 내가 tell 하면 내가 tell 하면 if I tell 됐죠? 내가 가면 뭐예요? If I go 그죠? 내가 보면 if I see 그죠? 내가 잡으면 if I catch 이런 식으로 연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tell은 말해주다니까 누구한테 뭘 말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사형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tell you 너한테 말해주겠죠. 사형식으로 쓴 이유는 얘가 짧으니까 그런 거야. 시작. You will be surprised if I tell you. 다시 한번 시작. You will be surprised if I tell you. 됐죠? 뭘 말해줄까요? 뭘 말해줘? 그렇죠? 어디서 그녀를 만났는지 말해줘요. 됐죠? 한마디로 뭘 말해주는 거야? 어딘지를 말해주는 거야? 그녀를 말해주는 거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딘지 얘기해주는 거야. 거기가 나이트클럽인지 교회인지 그죠? 그걸 말해주면 놀랄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뭐가 올까요? 시작. You will be surprised if I tell you where. 자, 이것도 영어예요. 다시 한번 시작. You will be surprised if I tell you where.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뭐 남았어? 그녀를 만났는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meet her 이것만 쓰시면 안 돼. 왜?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와야지, 그죠? 선생님 주어가 없는데요? 여기 있잖아. 그죠? 내가 말해주면.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 동사만 오면 안 돼. 내가 말해준다. 그죠? 내가 말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돼요? If, 내가 만났다니까. If I met. 그죠? Where I met 이렇게 오겠지. 그죠? 어휴, 나도 오래 하니까 힘들어. 다시 한번 자 읽어봅시다. 시작. You will be surprised. 뭐하면 if I tell you 뭐를요? Where I met.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연습해 두시고요. 누굴 만났을까요? 그녀니까 her 완성해 봅시다. 시작. You will be surprised if I tell you where I met her. 되셨나요? 다시 한번 시작. You will be surprised if I tell you where I met her. 되셨나요? 이거 갖고 또 뭐 말만 바꾸면 되겠죠, 그죠? I will be surprised if you tell me where you met her.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네가 어디서 그녀를 만났는지 나한테 말해주면 나 깜짝 놀랄 거야.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연습하셔도 좋아요. 눈 감고 시작. You will be surprised if I tell you where I met her.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무한반복 연습하시고요. 우리는 18번으로 넘어갑시다. Number 18. 야, 이제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 그죠? 막 논쟁 이런 단어 나왔네. 그죠? 외우시면 돼요. 논쟁을 벌이다. 그죠? 자, 언제 우리가 논쟁을 벌였는지
기억하는 건 우리 관계에 별로 좋지 않아. 그렇죠? 제일 안 좋은 게요, 옛날에 했던 잘못을 또 자꾸 꺼내는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말싸움 벌였던 거, 논쟁은 말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싸움 했던 거 우리 기억하지 말자.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자. 이런 거겠죠. 그죠? 예, 근데 안 되더라고. 자. 아무튼, 자, 논쟁 버리는 거, 여기서 논쟁 버리다, 논쟁 버리다 이 영어로 뭘까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교재에는 다 써 있죠. 그죠? 예. 자, 한마디로, 자, 요 문장은요, 한번 보셔야 돼요. 요 문장은 좀 보셔야 돼. 자, 일단 뭐가를 찾아야지. 그죠? 오래간만 하니까 또 못 찾겠지. 그죠? 뭐가가 굉장히 길어진 거 아시겠죠? 그죠? 뭐가. 그렇죠. 언제 우리가 논쟁을 벌였는지가 아니야. 기억하는 건. 요까지가 다 주어야. 다 주어. 되셨나요? 됐죠? 선생님, 이거 그러면 목적어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가 있는 뭐 3형식 문장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자, 일단 주어는 언제 우리가 말싸움을 했는지 기억하는 게 어떻단 얘기야, 이거? 우리 관계 별로 좋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면 뭐야? 그러지 말자. 그거 안 좋은 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딱 반으로 갈리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어부터 가면은요, 뭐 주어가 기니까 뭐 그건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가주어 써가지고. 네, 그렇게 돼 있네요. 그건 so good 하지 않아요. 시작. It is not so good. It is not so good. It isn't so good 해도 되죠. 이거 붙여가지고 isn't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isn't로 쓰는 것보다 it is not 해야 not. 이건 뭐 이렇게 추수하는 낯이 아니라 강조를 할 수 있죠. 그거 안 좋다란 말을 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란 얘기지, 그죠? 그래서 not, 이거를 나눠서 쓰는 게 더 좋아요. 이런 경우엔 it's not so good. 시작. It's not so good. 됐죠? It's not so good. 그 다음에 바로 주어로 넘어가, 뭐가 안 좋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가 있어? 그렇죠. 우리 관계란 말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서술어를 끝내놓고 진짜 주어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it's not good. 그 다음에 어디에 안 좋아? 어디에 안 좋아? 어디에 안 좋아? 우리 관계에는 여기서 뭘로 갈까요? For our relationship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시작. It is not so good. 어디에? For our relationship. 됐죠? 그래서 이 for our relationship을 여기다 써야 돼. 왜? 서술어니까. 서술어 끝나야 그 다음에 진짜 주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위치를 주의하라고 쓴 거야. 왜? 이 위치를요, 저 뒤에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거 다 쓰고, 주어 다 쓰고 이 for our relationship을 저 밑에다 쓰면 안 돼요. 왜? 이것도 서술어의 일부니까. 서술어가 한마디, 두마디로 좀 복잡했던 거죠. 서술어를 다 끝내놓고 주어로 넘어가는 거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시작. It's not so good. 어디에? For our relationship을 위해서 안 좋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뭐가 우리 관계 안 좋은데? 그러겠지. 뭐가? 한마디로 뭐가? 언제가 우리가 논쟁이 벌였는지가 기억하는 거. 뭐가 안 좋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렇지. 기억하지 마. 이거니까 기억하는 거. 그죠? 앞으로 기억할 거야? 아니면 지금 하고 있어요? 둘 다 괜찮지. 자꾸 걔가 기억을 해내는 애면은 ing를 쓰면 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자꾸 야 우리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는 to 부정사를 쓰겠지. 그죠? 여기서는 뭘로 나오느냐? 뭐 to remember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우리 이러지 말자라는 주제야. 이해되죠? 여기에 remembering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그러지 마 이런 얘기고 너 자꾸 그러지 마 이게 주제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한마디로 to 부정사를 쓰면 뭐예요? 앞으로 remember 하는 거 안 좋은 거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고, remembering 쓰게 되면 지금 하고 있잖아 걔가. 야 우리 지금 자꾸 이러지 말자. 아시겠죠? 우리 지금 너 그러지 마 이런 게 주제가 된다고. 그죠? 이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뭐 to remember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뭘 기억하는지가 나 궁금하겠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 안에 있잖아. 목적어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겹으로 막 쌓이는 거니까. 그죠? 그 구조를 조금 이해해 두시면 좋고. 그러나 뭘 궁금해? 그대로 가는 거야. 뭘 기억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뭘 기억하죠? 언제 우리가 논쟁을 벌였는지를 기억하는 거야. 그저께인지 3일 전인지 1년 전인지 이런 거 잊어버리자는 얘기. 제일 중요한 거 한마디로 뭐가? When죠? 시작. It is not so good for our relationship. 뭐가? To remember. 뭐를? When. 다시 한번 시작. It is not so good for our relationship to remember when. 됐죠? 이거를 뭐 the time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아까. 그죠? 그래서 the time으로 바꿔도 똑같은 문장 돼요.
시작. It is not so good for our relationship to remember the time. 그 시간 기억하지 말자. 됐나요? 진짜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when.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 이제 우리가 논쟁을 버렸다. 버렸는지 그랬지만 뭐 버렸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논쟁을 버렸다. We. 자, 논쟁을 버렸다. 뭐예요? Have an argument. 따라해보세요. Have an argument. 네, 여기가 have로 보셔도 have an 이러지 마시고 연음을 시키면 어떻게 돼? Heaven. 따라해보세요.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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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치 천국처럼 들려. 그렇죠? 그러나 뒤에 argument를 듣는 순간 천국 argument는 아니잖아요. 추론으로 아 이거는 have an을 줄인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무튼 argument에서는요 원래 argue가 동사가 어떻게 돼요? argue 여기 e가 있어요. 그죠? 그래 이거는 이제 사실 argue하다란 말은 논쟁하다란 말이지만 쉽게 하면 말싸움하는 거야. 좀 투닥투닥하는 거. 예, argument이에요. 이게 mount가 붙어가지고요 명사가 되는데 그때는 특이하게도 E가 빠지죠. 그죠? 그래서 argument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봅시다. 한마디로 뭐가 졌다고? 시작. It is not so good. 어디에 안 좋아요? For our relationship. 뭐 하는 게? To remember. 뭘 기억하죠? When. 누가 어떻게 했는데? We had an argument. 이렇게 가는 거야. 시작. It is not so good for our relationship. To remember when we had the argument. 그죠? 과거니까 have를 안 쓰고 had를 쓴 거죠. 과거죠? 논쟁 옛날 했던 거야. 그거 까먹자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시작. It is not so good for our relationship to remember when we had an argument. 됐죠? 자, 반복하셔갖고요. Well, I think it's not so good for our relationship to remember when we had an argumen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아주 좋은 영어 표현이 되겠죠. 되셨나요? 문장 만드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자, 18번. 자, 조금 어렵지만 해봤고요. Next. 자, 19번으로 갑시다. 왜 우리가 그 사업에서 실패했는지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문장 구성을 조금 뭐 다양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왜 우리가 그 사업에서 실패했는지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됐죠? 그래야 또 실패 안 하겠지. 자, 한마디로 뭐가 어떻단 얘기야? 요 여러분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요 요거는 여러분들 영어에서 한국 사람들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필요 있다,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요 영어로 실제로 necessary라는 형용사 있죠. necessary 요거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형용사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동사도 있지. 동사는 뭐죠? 그렇죠. need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동사야. 둘 다 필요하다야. 근데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동사래. 그래서 이 차이가 난다고. need는 뭐예요? 뭔가를 요구하다, 뭔가를 바라다 이런 느낌의 동사죠. 근데 necessary는 뭐예요? 뭔가가 되게 중요하다, 뭔가가 되게 소중하다 이런 느낌이야. 다른 거 아시겠죠?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신다면 필요가 있다란 말은 그래서 두 가지로 사용이 된다. 요건 조금 잡설이지만 여러분 좀 들어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난 공기가 필요해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난 아니 돈이 필요해 이럽시다. 맨날 돈이야. 난 돈이 필요해. 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특별한 강의에 또 올려드릴 거예요. 자, 난 돈이 필요해. 됐죠? 서술어 찾아보세요. 서술어 뭐야? 필요해야. 그죠? 주어는 뭐예요? 이제 헷갈리지. 서술어는 필요하다는 얘기는 알겠어.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돈이에요? 둘 다 주어가 돼버려요. 우리나라 말이 그래요. 맞죠? 내가 필요한 거 맞잖아. 그지? 나 필요해. 뭐 어쨌다고? 나 필요하다고. 됐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돈이 되게 지금 필요해. 누구한테? 나한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란 말이 오게 되면은 주의하시라.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무슨 말이냐? 나를 주어로 했을 때는 내가 주어가 된 거야.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소중하다는 얘기야. 내가 뭔가를 요구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나는 뭔가를 요구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I need로 당연히 가야 돼.
I need money. 따라해주세요. I need money. I need money. 이렇게 가요. 그런데 돈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Money. 그죠? 이때 돈이 필요한 거죠. 누구한테? 나한테 필요한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돈이 나한테 중요하다는 얘기지. 중요하다. 이건 뭐야? Necessary. 그래서 money is necessary. 이렇게 흘러가요. 됐죠? 누구한테? 나를 위해서 그러면 for 쓰시면 되고 나한테 그러면 to 쓰셔도 돼요. 쟤한테 말고 나한테 그러면 to me. 나를 위하여 그러면 for me. 되셨나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말이 이 문장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 아주 꼭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우리 Secret Grammar 교재에서는 이미 주어 할 때 좀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해 두시고 제가 이것도 영어의 비밀 방에다가 또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더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게 단순히 뭐 구개음화 이런 걸 아는 거가 아니라 나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보고 이 말이 상징하는 어떤 현상 또는 상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난 돈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무슨 상태냐? 나는 뭔가를 요구하는 상태고 돈이 굉장히 소중한 상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문자를 통해서 상황을 인식하는 상황 인식 능력,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하는 거야. 단순히 국어 능력이 중요하다 했더니 선생님 저는 국어 만점을 항상 받았는데 왜 이게 영어가 안 될까요? 그 국어 능력이 아니라고. 언어 능력이죠. 어떤 한 여러분이 1이라는 숫자를 보면 1이 상징하는 거 느낌이 오죠? 사과도 하나고 내 머리도 하나고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고 그 느낌 그거를 1을 보고서는 갔잖아. 똑같은 거예요. 난 돈이 필요해라는 말은 그냥 상징일 뿐이야. 언어는 상징 체계니까 그 상징을 보고 이 뒤에 숨어 있는 behind the curtain 그죠? 커튼 뒤에 숨어 있는 true meaning을 you gotta find out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 필요 있다라는 말을 갖고 제가 조금 잡설을 설명을 드렸어요. 아주 조심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몰라 지우다가 눌러버렸네. It is necessary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식이에요. 뭔가 필요해 지금. 야 우리가 지금 실패했잖아. 그죠? 뭐가 필요한 거야? 왜 우리가 그 사업에 실패했는지 정확히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흘러갈 거다는 얘기예요. 그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됐죠? 그래서 It is necessary. 그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To analyze.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궁금해요? 뭘 분석하는지가 나와야지. 뭘 분석해? 왜 우리가 그 사업에서 실패했는지 분석해야지. 되나요? 됐죠? 그걸 어떻게 분석하는 거야? 정확히 분석하는 거야. 이 부사 위치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analyze, 분석한다. 뭘 분석하냐? 그래서 바로 목적어 나올 수 있지만 목적어보다 이게 더 짧으니까 이걸 먼저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exactly 들어오는 거예요. 시작. It is necessary. 뭐 하는 게? To analyze. 어떻게 해요? Exactly.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죠. 자, 이제 목적어 나오는 거예요. 목적어 기니까 exactly부터 먼저 쓴 거라고. Analyze 하면 목적어부터 나와야 되지만 됐죠? 자, 왜 우리가 그 사업에서 실패했는지 한마디로 뭘 분석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왜인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why 됐죠? 그리고 이 why를 우리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돼? 뭘 분석하는 거야? 그 이유를 그렇죠? The reason 들어와도 당연히 되겠지. 됐죠? 시작. It is necessary to analyze exactly why. 됐나요? The reason 넣어서 시작. It is necessary to analyze exactly the reason.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 사업에서 실패했다 그랬지만 한마디로는 우리가 실패했다. 시작. It is necessary to analyze exactly why we failed. Failed. 됐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 사업에서. 이때 에서도 또 전치사가 들어가야 돼요. 뭐예요? In the business. 그 사업 안에서 실패를 한 거죠. 자, 그래서 fail in. Fail in. 이런 것도 좀 수거처럼 외워두시고요. 같이 가봅시다.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It is necessary. 뭐가 필요하죠? To analyze. 어떻게 해야 돼? Exactly.
뭘 분석하나요? Why we failed 어디에서? In the business. 됐죠? 눈 감아보시고 또 갑시다. 자, 뭐 어땠다고? 시작! It is necessary to analyze exactly why we failed in the business. 한 번 더 시작! It is necessary to analyze exactly why we failed in the business. 빠르게 가볼까요? 시작! It is necessary to analyze exactly why we failed in the business.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는 지금 어떤 문장이에요? 사실은 요거랑 조금 달라. 뭐냐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거보다는 뭐뭐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 있다, 필요하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도 있겠어? 이 상황을 인식해 보세요. 야, 이거 하는 거 이거 되게 소중한 거야. 그랬으니까 necessary로 간 거잖아.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야, 우리는 이걸 해야만 해. We need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우리는 해야 돼. 우리는 필요해.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건 여긴 안 나왔지만 나왔나?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이거 해야 돼. 우리는 필요로 해. 우리는 필요해. 우리는 요구해. 이건 뭐야? We need. 됐죠? 그럼 뭘 필요로 하는데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할 거니까 to analyze. 됐죠? 그래서 뭐 need to가 나온 거야. 여러분 have to나 need to나 have to는 해야 하는 거고 need to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외워두지만 이거 아니야. 그냥 need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는 거죠. 앞으로 해야 되니까 필요로 하는 거지. We need to analyze. 그다음에 똑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셔도 좋다. 두 문장이 다 답이다. 아마 정답과 해설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시작. We need 뭐 할 필요가 있어요? To analyze 뭐를? Exactly why we failed in the business. 이런 식으로 가셔도 같은 문장이 되겠죠. 됐죠? 그때는 한글로는 약간 달라질 거야. 우리는 왜 우리가 사업에서 실패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 문장은 그 두 가지 상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두 가지로 다 정확하게 영어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상당히 좀 까다롭지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19번 여러분 별표 쳐놓으시고 꼭 정복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뭐 또 다음 파일로 넘어가서 몇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